2021년 10월 4일이에요. 스크래치 코딩을 현재 녹화를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속도만큼은 항상 생산성은 아주 노동 생산성은 아주 뛰어난 팀이에요. 우리가 팀 지피트가 이전 좀 바뀐 부분이 있어가지고 정리를 좀 하려고 그래요. 이전에 유치원 과정, 초등 과정, 초등 1년차, 초등 2년차 이렇게 나눠서 준비를 했더랬잖아요. 그랬는데 이걸 그냥 스크래치 코딩이라고 하는 하나로 통합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쭉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유치원 과정이라고 이름 붙여놓으니까 지금 코딩을 전혀 배운 적이 없는 중학생들이나 고등학생들이 좀 거부감을 가지는 것 같아요. 이 나이에 내가 유치원 과정을 공부해야 되나 하는 그런 자괴감을 가지는 것 같아서 유치원이라는 말을 뺐습니다. 빼고 그냥 스크래치 코딩이라고 통칭해요. 왜냐니까 지금 중고등학생들의 거의 한 90% 이상이 코딩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 시장 조사를 좀 해본 결과.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 너 지금부터 유치원 과정 공부해 혹은 초등 1년차 과정 공부해 이러면 이 친구들이 좀 심적으로 거부감을 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치원 초등이란 말을 뺐습니다. 빼고 그냥 스크래치 코딩으로 통칭합니다. 그래서 에피소드는 001부터 해서 쭉 이어져서 아마 한 300번 내지 400번 정도까지 진행을 할 거예요. 현재 한 50번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권장하는 학습 시작 나이라고 하는 걸 하나 넣었어요. 하는 학습 시작 나이. 몇 살 때 이 공부를 시작하는 게 좋은가? 001. 그죠? 001을 공부하는 시점은 만 4세에서 5세 정도가 권장한다라고 이거는 우리가 표시를 했어요. 왜냐니까 이때가 제일 권장하는 나이예요. 근데 지금 이미 나이가 15살, 뭐 20살 되어버렸다. 그럼 어떡하느냐? 그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 시계를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시계를 돌려서 다시 유치원 나이로 돌아갈 수가 없죠. 근데 가장 바람직하기는 4세, 만 4세, 만 5세. 우리나라 나이로 치면은 만 5세, 그냥 5세, 6세. 우리나라 나이로는 5, 6세가 권장하는, 시작하는 나이입니다. 마치는 나이는 조금 나이가 계속 진행이 되겠죠. 해서 어쨌거나 이미 중학생 나이가 되어버렸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공부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001부터. 그죠? 시간 지나간 걸 돌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유치원 시기 공부하는 방식을 좀 나눠놨어요. 미리 우리가 녹화를 할 때 이 시기에는 이렇게 공부하도록 녹화를 진행을 해요. 녹화할 때 컨셉을 그렇게 잡고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유치원 시기 5, 6세 죄송합니다. 5, 6세 시기에는 학부모나 지도교사와 함께 학습할 것을 염두에 두고 녹화를 합니다. 그렇게 강의 폰트를 짜요. 근데 초등학교 이후, 그 초등 1년 이후죠. 학교, 초등학교 입학 이후죠. 초등학교 입학 이후에는 친구들과 함께 학습하도록 구성을 하고 있어요. 친구들과 초등학교 1학년 8살이다. 8살짜리면 친구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고 학부모나 지도교사의 도움 없이 자기들끼리도 공부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강의를 폰트를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진행을 해서 초등학교 이때 디스코드 같은 경우 있잖아요. 디스코드를 이용해서 질의 답변, 디스코드에 스크래치 커뮤니티라고 얘기할까? 커뮤니티. 영어 버전이 있고 한국어 버전 두 가지를 준비해서 여기서 유치원 과정에서 얘기 들을 필요 없고 초등학교 입학한 이후에는 여기 와서 먼저 공부한 친구들, 먼저 공부한 형이나 누나나 언니나와 함께 공부를 먼저 공부한 사람들이 뒤늦게 공부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왜 이렇게 했느냐니까 애시당초 MIT 대학에서 이 스크래치라고 하는 걸 만들 때 스크래치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코딩 툴을 만들 때 바로 그러한 형식의 어떤 이 교육 방법론이라고 해야 되나요? 교육학 이론에 맞춰서 만든 거예요. 스크래치 자체가. 그러니까 런러닝이라고 얘기를 하죠. 보통 얘는 런러닝 공부하는 방법을 배운단 말이에요. 러닝. 하도록 구성이 됐습니다. 이러한 명칭에 그러니까 친구들과 함께 공부를 함으로써 어떤 지식과 어떤 사회화 과정이 진행되도록 하는 교육학적 방법론이 따로 있어요. 그 정확한 명칭은 제가 교육학 전공이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만은 MIT 대학의 미디어랩에서 구성을 하는 방식이 바로 그 방식입니다. 그래서 유치원 시기는 이때는 어쩔 수 없이 학부모와 지도교사가 함께 공부하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강의를 구성을 합니다. 거기에 맞춰 여기 이러한 상황을 상정하여 녹화. 그리고 초등학교 입학 이후에는 친구들과 함께 학습하는 상황을 상정하여
녹화합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상정한 우리가 상황을 상정한 상황에 맞춰서 공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죠. 그리고 스크래치 코딩 과정 001부터 400번까지 마치는 대로 바로 파이썬 녹화를 진행합니다. 파이썬 녹화도 이것도 권장하는 나이가 있죠. 녹화 초급, 중급, 고급. 이전에 초급, 중급, 고급 나눴던 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파이썬 코딩 하나로 통합합니다. 해서 물론 이제 권장하는 나이가 있습니다. 권장 나이는 한국 나이로 9세 전후 그리고 그리고 스크래치를 마친 어린이를 상정해서 녹화해. 그죠? 그래서 이제는 스크래치를 공부한 적이 없다. 그러면 좀 곤란하겠죠. 그래서 9세 이후. 권장하는 나이가 이렇다는 거지. 이미 내 나이가 15살이다, 16살이다. 그럼 나는 공부할 나이가 지났느냐? 그건 아니에요. 15살이든, 16살이든, 17살이든, 이전에 파이썬 과정을 공부한 적이 없다 그러면 파이썬 코딩에 들어와서 아무래도 9세 전후의 학생들보다는 훨씬 더 빨리 학습을 진행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파이썬 녹화를 완료하는 시점은 2021년 12월, 올해입니다. 앞으로 한 석 달 남았죠. 석 달쯤 뒤에는 다 파이썬 녹화까지 완료가 될 겁니다. 근데 파이썬은 초급, 중급이 있는데 고급 과정은 안 돼요. 초급과 중급만 합니다. 고급 과정은 머신러닝 과정이에요. 머신러닝 과정은 수학적 배경이 없이는 학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파이썬 고급 과정은 머신 수학 과정 미적분을 마친 이후에 진행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뒀습니다. 파이썬 고급 과정. 고급 과정은 데이터 사이언스 하고 그리고 머신러닝이 주안점이 돼요. 따라서 얘는 뭐가 필요하냐니까 수학적 배경. 우리가 알고 있는 고3 수준의 수학을 마치는 점에 고급 과정은 진행이 됩니다. 초급 과정은 9세 전후에 시작을 해서 대략 전후 시작해서 해서 대략 2, 3년이면 마칠 수 있도록 학습. 하면 초급 중급을 마치도록 합니다. 그러면 한 11살, 12살 정도 될 거 아니에요? 빨리 진행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11살, 12살 돼서 고급 과정으로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니까 이게 없단 말이죠. 이게. 그죠? 그럼 그 사이에는 뭘 하느냐? 다른 것도 할 게 있겠죠. 준비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질의 답변은 이렇게 디스코드의 스크래치 커뮤니티를 이용해서 질의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우리가 또 준비하고 있는 것이 캠퍼스라고 하는 회원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어요. 유료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왜냐니까 우리가 지금 엑서사이즈와 테스트를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쭉 보시면은 이거 스크래치 과정이에요. 스크래치 과정에 보시면 E1, E2, E3 등등 돼 있잖아요. 밑에 이건 엑서사이즈들입니다. 다 들어서 보시면은 엑서사이즈 뭘 해야 될지 쭉 나와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또 T로 나와 있는 거 있습니다. T. 얘는 테스트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을 성과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엑서사이즈를 상당히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엑서사이즈 쭉쭉쭉쭉 다 엑서사이즈들이에요. 그죠? 그리고 녹화도 있고. 그래서 녹화와 엑서사이즈의 비중이 1:1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들어오면은 여기였나요? 그래서 녹화를 예를 들어서 100개를 에피소드 100개를 녹화를 했으면 거기에 대응하는 엑서사이즈가 100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엑서사이즈와 테스트의 해설과 그리고 성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테스트 결과는 성적이 있을 거죠. 그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별도의 사이트 캠퍼스라고 하는 사이트의 회원제 멤버십이죠. 멤버십 서비스로 제공합니다. 유료란 말이죠. 한마디로. 그리고 각종 통계 정보를 제공을 해요. 통계 정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내 나이 때에 어떤 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몇 명이 있고 그 친구들의 진도가 어떠하고 성적이 어떠하고 등등등등에 대한 정보들을 받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파이썬 녹화를 완료할 때까지 올해 12월 말이죠. 올해 12월 말이나 내년 초까지 앞으로 두세 달 동안이죠. 녹화를 완료하고 난 다음에는 학교 단위의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학교 단위의 회원 유료 서비스예요. 그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죠. 초중고
단위. 그래서 어느 고등학교에서 우리가 구성한 파이썬과 스크래치와 그리고 러스트와 엘릭스와 등등등등등 엄청 많죠? 그것들을 이용하는데 회원제 이렇게 엑서사이즈와 테스트와 실시간 질의 답변 서비스를 받을 경우, 이런 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에는 한 달에 1달러 정도, 학생 1인당, 1인, 학생 1인당이니까, 학생 1인당, 1인당 월 1달러. 그러니까 한 달에 한 1000원 좀 넘겠죠.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1100원, 환율이 지금 1100원 정도 되나요? 그 정도로 서비스를 유료로 제공합니다. 그리고 모든 영상은 다 무료로 다 공개래요. 그래서 영상은 무료 공개, 모든 에피소드, 강의 녹화, 에피소드, 영상은 전체 무료 공개하고, 다만 요 엑서사이즈와 테스트와 성적에 대한 통계 정보 이 서비스는 유료로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료는 학생 1인당 학교 단위로 초중고 단위로 회원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학생 개개인이 받는 것이 아니라 그 학생이 소속돼 있는 학교 전체가 무슨 고등학교,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 어떤 제주고등학교가 있다. 그럼 제주고등학교 학생 수가 500명이다. 500명이면 학생 1인당 월 1달러. 그러니까 500명이면 월 500달러가 되겠군요. 이런 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유료 서비스, 학교 단위로 가입을 하지 않은 개인들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좀 생각을 또 하고 있는 방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 나는 제주고등학교 다니고 있는데 우리 학교는 이 유료 서비스 1인당 1달러 서비스를 가입하지 않았다.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때의 유료 금액을 몇 달러로 얼마로 책정할 것인지, 요거는 논의를 좀 해서 결정을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녹화 시점을 하는 것은 스크래치와 파이썬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아니에요. 다 제공합니다. 그래서 제공하는 게 많아요, 사실은. 준비한 게 많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첫째 물론, 우리 지금 녹화하고 있는 스크래치. 글자가 너무 작군요. 스크래치, 매치, 요거 한 3년에서 5년 분량. 5년 분량이죠. 5년 분량. 학습 분량. 그리고 파이썬 얘도 2년 내지 3년 분량. 3년 분량이고, 그리고 우리가 또 러스트도 준비한 게 있죠. 러스트도 이것도 3, 4년, 5년 정도 분량이 될 거예요. 5년 전후에 분량이 되고, 뒤에 년은 빠지더라도 괜찮겠죠. 한글로 적기가 애매합니다. 그리고 기타 또 뭐가 있나요? 엘릭서도 있고, 그리고 하스켈 과목도 준비를 해뒀어요. 하스켈 있고, 그리고 DB 관련되거나 혹은 웹 관련이거나, HTML이거나, 자바스크립트라든가, 타입스크립트라든가, 이런 과목들을 다 포함을 합니다. 포함을 해서 여기 우리 유료 서비스에 이렇게 캠퍼스에 엑서사이즈와 테스트가 다 들어가요. 그리고 이 부분은 컴퓨터 과학 분야고, 컴퓨터 과학 분야 외에도 지금 녹화를 또 사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학, 예를 들어서 수학이에요. 수학은 초등 1년, 유치원 과정도 있구나. 프리 엘리먼트리 스쿨 해서 프리 엘리먼트리 Elementary course. 그러니까 얘가 우리 로를 치면 유치원 과정이죠. 그리고 초등 1년차에서부터 6년차, 중등 1년차에서부터 3년차, 그리고 고교죠. 고교 1년차부터 3년차. 근데 한국의 학제하고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미국에서는 중학교, 고등학교가 나눠져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어쨌거나 연수로 따지면 이렇게 비슷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학 1, 2년차. 대학 1, 2년차. 이렇게까지 해서 수학 과정을 단계별로 녹화를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 과목, 예를 들어서 수학 과목 이렇단 말이에요. 수학은 유치원 과정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과정까지 순차적으로 쭉쭉 리미어, 선형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녹화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학 외에도 우리가 또 준비한 과목이 세 개는 더 언급해야 되겠네요. 물리, 화학, 생물. 하나 더 있구나. 천문 우주. 요네 개의 과목을 수학 외에도 또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과학 분야, 그리고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천문 우주. 요렇게 쭉 해서 컨텐츠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무료로 유튜브를 통해서 다 에피소드 영상은 전체를 다 무료로 공개합니다. 수학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다만 엑서사이즈와 테스트와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수학도 엑서사이즈 테스트 다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해서 이 테스트에 대한 해설과
답이죠. 답. 답안. 답안. 답안과 해설과 성적 기록, 통계 정보 등등은 유료 서비스로 제공하고 마찬가지. 이거 다 통합했어. 따로따로 1달러, 1달러 받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다 합쳤어. 학생 1인당 1달러씩. 이렇게 사이트를 구성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구성하고 있는 캠퍼스라는 사이트고, 이 사이트는 올해 중으로, 그러니까 12월 전에 완성되어서 여러분들한테 공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뭐 복잡하고 뭐 어떻게 뭐 정교하고 그런 수준 아니에요. 그냥 지금 상당히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상당히 좀 골격만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로 시작을 해서,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사이트를 좀 정교화시킬 거예요. 정교화시키는 방안은 어차피 우리가 유료화 방안을 진행을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학생 인구가 천만 명이죠. 천만 명 중에서 뭐 일부만 우리 서비스를 받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 사이트, 캠퍼스 사이트를 만들고 그리고 이 시스템을 운영할 만한 직원들의 급여는 충분히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말을 하다 보니까 조금 뭐 길어진 것도 같은데, 대략적으로 우리가 처음에, 그러니까 처음 우리 팀 주피터가 구성되어서 우리가 뭘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목표가 있었잖아요. 그 목표를 향해서 여전히 전혀 그 목표에서 단 1cm도 어긋나지 않고 그 한 길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고, 이제 거의 목표에 다 다다른 것 같아요. 이제 두세 달 정도만 더 노력하면 우리가 원했던, 그렇죠? 우리가 원했던 세상의 모든 지식들을 한 달에 1달러 정도에 누구나 공부할 수 있도록, 먼저 한국에서 먼저 시작을 하고, 그리고 한국에서 안정화되고 난 뒤에 옆에 베트남, 필리핀, 뭐 인도네시아, 뭐 우크라이나 등등을 거쳐서 미국과 프랑스, 영국까지도 다 포괄하는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